시군이 실시하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줄어 시군마다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한지를 이용해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부 13명이 하루에 5시간 일을 해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세요? 아유, 그러면요. 아무래도 되죠. 아니, 우리야,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교체하니까 조금 그게 좀 그래요. 이런 일자리 사업은 한 사람이 4개월만 할수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업비의 절반을 대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어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180개에서 올해 130개로 주는 등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864개에서 493개로 줄었습니다. 국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체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경쟁률이 4.5대 1이 될 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때문에 올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그 주위에서 이거 하려고 신청했다가 안된 분도 좀 계시고. 많죠. 많지. 근데 이제 한 번도 아는 사람 시키는가. 내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의 일자리 부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